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 스튜디오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1인 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경우에도 2017년도에 에듀이너스라는 회사를 사업자를 내고 상표권 등록이라는 거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필요하게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용하실 거라면 꼭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사실 상표권 등록을 알아보시며 변리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고 돈을 지불하셔서 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이제 변리사라던가 전문 등록하는 분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보고 등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는 사이트는요, 특허로라는 사이트입니다. 특허로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인감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일단 특허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국내에서 상표권을 출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국내 출원 신청이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돼요. 절차가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출원 신청 사전 절차, 바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설치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설치를 완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단계 특허 고객 구분에 들어가셔서 국내 자연인으로 보통은 들어가실 거예요. 뭐 법인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1인 기업이라던가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저는 사실 이 특허 고객 번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발급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이렇게 발급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실명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해주시고 확인.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요,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서라는 게 나와요. 아까 준비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감 도장 또는 서명의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감 도장은 꼭 동사무소에 신고된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캔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도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혹시 서명 파일이나 인감 도장 파일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소가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전입신 에 따라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변경을 하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등록증 신청인데요, 이거는 신청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자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서면 등록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분들이라면 여기다 작성하실 텐데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 하시고 큰 이상이 없으시면 보통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특허 고객 번호 신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발급이 받은 상태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하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특허 고객 번호를 여기다 쓰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죠.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 가능한 인증서를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절차가 끝났습니다.